밤엔 젊은 애들 술 먹고요. 누구야 사랑한다. 아니 그럼 이 땅이 다 네 땅이냐 이놈아. 에이 동네 단독들은 뭐 이렇게 멋대가리가 없어. 조금 더 예술적으로 뭐 이렇게 안 돼? 아파트 옆 단독주택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는 어그로고요. 확실히 단점 매우 큰 것들이 이렇게 툭툭 있긴 있습니다. 흔히 뭐 관리의 어려움, 뭐 가격이 안 오른다느니 뭐 이런 뻔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독 10년 살면서요. 와 이건 진짜 불편해 미치겠다. 이웃들하고 다 같이 공감했던 것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네 가지.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면 바로 시작합니다. 아니 단독 살면서 주차가 불편하다고 말이 돼? 보세요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혹시 불법인가요? 요약하면 차선이 노란색일 때만 불법이다. 추가로 교통 흐름에 방해된다면 그때도 불법이다. 하지만 서울시내 오래된 단독주택들 그 안에는 공간이 아예 없죠. 주차장법이 없던 시절 그냥 집부터 다 때려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신도시 아파트옆 단독 필지 같은 경우엔 워낙 관례적으로 사용해온 터라 일부의 민원만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이 땅이 다 네 땅이냐 이놈아. 제가 말씀드리는 단독주택 주차의 불편함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집 앞 도로 당연히 내 거, 그 집 거 아니죠. 특히 LH 단독 필지라면 단 1%의 지분도 없는 순수한 나라 땅입니다. 근데 왜 거길 네 맘대로 쓰느냐? 그럼 솔직히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했듯이요. 교통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라면 그것이 어디건 불법 주차다라고 간주하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이걸 아는지 어쩌는지요. 그래서 더더욱 외부, 특히나 아파트에서 넘어온 차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1톤차, 캠핑차, 지게차, 윙바디, 집게차, 하여간 영업용이란 영업용은 죄다 막 갖다가 대네요. 또 주변에 지하철역이나 회사, 맛집, 다가구들이라도 조금 있어봐요. 그 동네는 그냥 24시간 무료 개방 주차장이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불편하다는 것이고요.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제가 답사할 때마다 초역세권이 무조건 다 좋진 않다. 가급적이면 상가, 다가구 이런 것들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건 뭐 아파트나 여기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분 탓일까요? 이 단독 쪽에서 들리는 개소리가 훨씬 더 크고 맹렬하게 느껴지네요. 이 애들이 신나서 그런가? 그럴 리는 없겠죠.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특히 이런 아파트 옆 단독 필지는 집과 집 사이 간격이 무척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 없으면 옆집 개소리가 창문 하나 건너에서 왕왕! 아 근데 뭐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 잘 만나야죠.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제발 개 데리고 오실 거면요 산책도 좀 많이 시키고요 관리 좀 잘해주세요 제발.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땅 구입 전에 미리 대비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소음 공해를 굳이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공원, 놀이터, 교회, 유치원 옆에 딱 붙은 단독주택이 그렇습니다. 뭐 놀이터 옆은 뭐 애들 노는 소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공원은 뭐 천태만상 요지경입니다. 낮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박정희 때, 일사후퇴 때 얘기 창 너머에서부터 슬슬 들려오고요. 밤엔 젊은 애들 술 먹고요. 누구야 사랑한다 막 이러고 앉아있고요. 심지어 저희 집은요 공원도 아닌데 한낮에 그냥 동네 이쁘다고 언덕 위에 의자 깔고 3355 그냥 퍼질러 앉아있어요. 아 동네 이쁘네. 어? 이뻐 이러면서요. 하려면 저기 공원 가서 하지 왜 우리 집 거실 창 맞은편에서 그러냐고 목욕하고 나오다가 시겁할 뻔했네요. 하여간 아파트 옆 단독 필지들은요 집이건 시설이건 워낙 이렇게 간격이 촘촘해서 내 집 사방으로 뭐가 붙어 있느냐 요게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고 작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아요. 기본이 한 50에서 100평, 200-300평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푸른 초장 그런 건 저기 평창동 가셔야죠. 왜 이렇게 작냐고요? 크면 잘 안 팔립니다. 가격이 계속 세지니까요. 그래서 쪼개고 그래도 안 팔리면 가구수 제한까지 막 시원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든 일단 팔아치우려고요. 필지 간 간격 그게 뭐죠? 그냥 도면 하나에 선 띡 그어져 있을 뿐 결국 집과 집 사이 간격은 건축법 딱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 1m, 양쪽에 집이 있다면 최대 2m 정도가 고작이네요. 자, 2m면 어떻게 보면 좁고 어떻게 보면 또 넓고 그렇습니다. 일단 밤에 세탁기, 청소기, 뭐 계단 쿵쾅거리는 소리, 부부싸움하는 소리는 옆집한테 안 들리죠. 하지만 드럼 치는 소리, 뭐 색소폰 소리, 술 먹고 크게 노래 부르는 소리 이런 거는 뭐 100%입니다. 아, 집간 소음이야 서로 조심하면 되니까 오케이. 땅이 작다는 건요 딱 거기서 끝나
옛날 문제가 아니라요. 건축 형식 자체를 결정지어버리는 중대사항이죠. 일단 단층으로 지으려고 해도요. 건폐율부터 따져보고 방 개수 줄여야죠. 차고 만들려고 해도 뭐 쉽게 이렇게 안 되죠. 또 중정으로 이렇게 감싸자니 이건 뭐 집이 계속 코딱지 마르시죠. 에이, 동네 단독들은 뭐 이렇게 뭐 대가리가 없어. 조금 더 예술적으로 뭐 이렇게 안 돼? 네,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려면요, 두 필지, 세 필지 막 합치거나 저기 외딴 동네 가셔야 돼요. 아파트 옆 단독 필지, LH 필지들 딱 지금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랍니다. 네, 솔직히 조금 셉니다. 똑같은 크기의 주변 타운하우스 부지들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평당 거의 1.2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도시가스, 전기지중화, 오폐수 직관, 통신시설 같은 뭐 기본 인프라의 풀세팅 당연하고요. 집 앞 도로, 공원, 녹지 같은 이런 시설물들이 전부 다 나라 거라서 죽을 때까지 AS 되죠. 또 교통, 생활인프라, 학교까지 들어와 있는 것도 많아서요. 내놔도 금방금방 팔리죠. 진짜 다 마음에 들어. 근데 솔직히 돈 때문에 못 가겠어.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암만 인프라가 좋다고 해도요, 어떤 곳은 바로 옆에 붙은 아파트 그 이상으로 던지는 곳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가보면요, 솔직히 이건 좀 심했다. 그 돈이면 그냥 아파트 살면서 밥 먹고 이 동네 그냥 산책하고 말지 하는 생각 심지어 저조차도 든다니까요. 가격 담합 설마 대한민국에서 이 아파트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같은 돈으로 여기 70평 살래 아니면 양평 200평 살래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런 아파트 옆 단독 마을부터 추천드립니다. 왜? 그만큼 값어치를 하니까. 일단 기본 인프라, 특히 도시가스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상당히 크고요. 편의점 같은 기본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무척 행복이고요. 역시 쿠팡 프레시 배송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 그게 최고죠. 아, 또 혹시 몰라 팔고 나갈 때도 다른 곳보다 마음고생 훨씬 덜하고요. 아파트 옆에 붙은 단독마을, 이런 단점들 어떻게 각오할 준비는 되셨나요? 그 외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장점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별 하찮은 것도 좋습니다. 초심자 여러분들께는 그런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요. 주거독립 만세!